오픈 채팅방에서 13세 초등학생을 쏘카 차량에 태워 집으로 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쏘카 측에서 용의자 정보 제공이 늦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쏘카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은 쏘카를 불매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아동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쏘카로 나타났으며 경찰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쏘카 측에 협조 요청을 하자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에야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영장 없이 협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며 그 사이에 13세 초등학생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쏘카의 대응이 늦어지며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가 발생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쏘카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쏘카 측은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하다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쏘카를 탈퇴했다는 인증사진을 남기며 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정보 늑장 제공, 비협조의 이유로 탈퇴한다며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렇게 부실한데 누가 믿고 쓸까요? 라며 인증사진을 남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용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는 등 쉽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많은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겠지. 애초에 콜센터에 한두 번 전화한 것도 아닐 테고 각각 다른 상담사가 받았을 텐데 모두가 그랬으면 내교고 자시고 회사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 생각해보니 공무는 본사로 갔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진짜 저런 짓을 하냐? 진짜 아오. 직원 입장에선 규정 속지 못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음. 잘못 알려졌다가 직원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서. 그래도 경찰서에서 공문 보냈는데도 씹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음. 다른 커뮤니티는 쏘카 탈퇴 릴레이 난리 났음. 나도 쏘카 탈퇴했다. 뉴스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쏘카 못 쓰겠네요. 경찰에서 범죄 의심 시 영장 청구나 협조 공문 없어도 모든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법을 바꿔야죠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